있잖아요. 네.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요.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, 남들 앞에 나서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. 근데 지금 무슨 일해? 지금 트레이너 하다가 잠깐 다른 일 하고 있거든요. 무슨 일? 전화하는 일이에요. 뭔 전화? 그냥 콜센터 전화. 콜센터? 너무 그 일에 현타가 좀 많이 와가지고.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. 다시 원래 트레이너를 하다가 옮긴 거니까 너무 다른 일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 쉬는 것보단 뭐라도 하려고 지금 잠깐 일을 하는데, 다음 달쯤에는 다시 트레이너를 할 모델 같은 거는 생각 없어? 모델이요? 아니면 방송 같은 거라던가. 겁나요. 겁나? 뭔가 그런 어디 나가서 하는 사람들한테 거를. 주목받는 게. 네. 근데 화려하게 살아야지 본인이 되게 잘 받는데. 그리고 또 만약에 트레이너를 한다고 해도 뭐꼭 방송은 아니더라도 나를 되게 막좀 홍보를 하고 막 이러면은 남들보다 눈에 막 띄어갖고 회원도 많이 모집할 수 있고 약간 뭐 그런가 봐. 그리고 나 자체도 화려하게 하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콜센터 이런 일은 안 맞고 그런 일이 되게 잘 맞는다고 하거든. 근데 직업은 되게 잘 선택을 했는데 자리를 못 잡았다는 점사가 나와. 근데 네. 지금 그만뒀으니까 그런 점사도 나오는 거겠지? 근데 너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. 네. 어?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너무 욕심을 부리는, 그러니까 뭐가 조금 목표가 너가 되게 높은 건지 뭔지 네. 어떻게 하면 너가 잘 풀릴지 내가 해결책을 줘야 될것 같은데. 너는 되게 어려운 아이야. 아, 그래요? 되게 어려운 아이야. 남한테 내 거를 뺏기는 아이도 아니기는 하지만 왜 노력을 하는데도 왜 자리를 잘 잡지를 못할까?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래. 어? 어디서 했어요, 그 일을? 저기 서창이랑 저 도화동 쪽, 도화신도시 쪽 여기 이 동네에 오래 살았어, 인천 지역에서? 그쪽에서. 네. 서울로 나가볼 생각 없어? 너는 좀큰 물에서 놀아야 잘될것 같은데. 생각했었어요. 여기에서 백날 있어봤자 너 성공 못한대. 서울 쪽으로. 서울 쪽으로 나가라고 나오고, 서울로 나가면 또 좋은 데로도 알아봐봐. 그러면은 분명히 성공할 일이 있고, 벌이도 더 괜찮아질 수 있다고 나오거든. 동네가 이래서 너가 빚을 못 받는지 싶다. 알았죠? 예. 그리고 난중에 시집은 굉장히 되게 잘갈 거래. 예, 남편복은 있다고는 나오는데 뭐 언제쯤 하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지금 잘 보이지는 않아. 근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시기를 놓칠런지 아니면 너가 좀 어느 정도 내 거를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런지. 근데 아무튼 너가 결혼하면 시집도 잘 간다고도 나오고 그리고 뭐 서울 쪽으로 가서 일하면은 또잘 풀린다고 나오니까. 일단은 뭐 나이가 어리니까 결혼 생각은 일단은 접어두고 너가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은 남자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. 그냥 일로만 먼저 자리를 잡아놓는 게 어떨까 싶어. 에? 네. 왜 웃어? 그리고 노력한 만큼 돈복도 따른다고 하니까 환경만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.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. 저 근데 이제 돈을 일단 모으는 게 목표긴 하지만, 모으고 나서 부동산 경매 쪽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뭐몇년 뒤거나 되게 그렇겠지만, 괜찮네. 잘 맞아. 공부를 하다가 또 그거에서 멈춰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트레이너를 할까 하다가 이제 센터가 맞는 곳을 못 찾아서. 서울 쪽으로 알아보면 좋겠고, 돈 벌어서 묶어놓으면 되게 좋대. 그리고 뭐 경매에서 싸게 살수 있는지 뭐하러 비싸게 주고서. 네가 할수 있으면. 그렇게 해서 돈 묶어놓고 모아놔. 그리고 불린다고 하면 되게 잘 맞아. 부동산이랑 또. 또 물어보고 싶은 거. 그 저희 엄마 관련된 것도 여쭤봐도 돼요? 저 엄마가 지금 혼자 사시는데,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사는데 혼자니까 제가 분가를 하고 싶어도 좀 걱정돼가지고, 혹시
혹시 그냥 제가 나와서 살아도 엄마 괜찮을까? 좀 많이 우울해하셔서. 아, 우울해하셔서. 네, 또 걱정돼요. 나쁜 생각도 많이 하셨었고 그랬었거든요, 그 전에. 엄마는 성이 뭐야? 김씨예요. 김씨 몇 년생? 60, 지금 원래 그 출생신고 한거 말고 원래는 65년생이에요. 65년생? 김씨? 떨어져서 사는 건 좋진 않은데, 출퇴근을 해야 될 것만 같고, 아니면 엄마랑 같이 가야 될 것만 같고, 떨어져서는 못 산다 소리 나온다, 아, 그래요? 야. 너 혼자야? 아니요, 형제가? 원래 언니가 둘이 있는데, 큰언니는 결혼해서, 큰언니도 지금 이혼하고 막 회사 잘리고 난리도 아니어서 원래 같이 올라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엄마랑은 완전 사이가 안 좋고, 둘이. 그리고 작은 언니도 서울 가서 살고 있고, 그래서. 아, 며칠에 한 번씩 왔다 갔다라도 하면서 엄마를 좀 돌보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. 아예 짐 빼고 안 가는 거는 아니고,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? 네. 근데 아무튼 엄마 때문에 여기 얽매여서 여기 근처에서 일하면 넌 노답이야. 엄마보다 너가 살 날이, 앞날이 더 많고, 너가 언니들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, 뭐, 다 자매들끼리 나눠가지고 엄마를 책임져야 되는 건데, 누구 하나 못 나가지고 일거리도 없고 벌어놓은 돈도 없으면 어떡해. 셋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잘 돼야 되는데. 안 그래? 근데 너 노력하면 된다고 하니까 돈복도 따르고. 그래서 조금 엄마가 신경 쓰이긴 해도 마음 먹고, 너가 조금 힘들어도 출퇴근을 하던가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던가 그렇게 해서 엄마랑 조율을 잘 해봐봐. 통화라도 자주 하면 되잖아. 알겠죠? 아무튼 결혼은 되게 잘한대요. 시집도 잘 가고 성공도 한다고 나오고. 네? 아시겠어요? 네. 돈이 네. 제일 궁금했어요, 사실 직업이랑. 그러니까 먼저 나오나 봐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고생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